기다리고 기다리던 댄싱을 배워볼 거예요. 롱보드 댄싱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스텝으로 시작을 해요. 첫 번째가 피터팬, 180, 360, 크로스 스텝. 저도 피터팬이 될 수 있는 거예요? 그럼 죄송합니다. 일단 가장 기본적인 스텝, 피터팬을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. 네. 보드를 바로 놓고 하는 것보단 뒤집어 놓고 보드 위에서 스텝을 익히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. 레귤러 스탠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발이 뒷발, 발가락을 보면서 하나 넘어가면서 둘 넘어가면서 셋 뒷발이 빠지면서 넷 그렇죠. 하나 둘 셋 넷 발 뒤꿈치가 뒷발 발가락 구르면서 하나 자 발가락 구르면서 하나 넘어가면서 둘 아니면서 셋 뒷발 오르지 못해서 넷 그렇죠. 피터팬을 할 때 주의할 점 한 가지를 알려주면요. 보통 데크에 붙어있는 요로 부분을 그릴이라고 하는데요. 이 여기처럼 전체가 다 붙어있는 걸 풀그릴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전체가 다 까칠까칠하죠. 요 그릴 전체를 다 안 붙인 그냥 커스텀해서 붙이는 그런 그릴이죠. 자 풀그릴 같은 경우는 두 발이 교차가 됐을 때 두 발이 다 바닥에 닿아 있으면 이 뒷발이 빠지지 않아요. 그립에 걸려서. 그래서 발을 땡겨오고 이 뒷발이 완전히 붙기 전에 바닥에 닿기 전에 발가락 앞부분 닿았을 때 이때 뒷발을 빼주기 시작해요. 그렇죠. 일단 다시 한번 하나 둘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전에 빼주면서 셋 네. 이것도 충분해요. 자 이게 댄싱이에요. 댄싱.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 셋 넷 왜 풀버스로 온 거예요?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일단 보드가 주행 중에 댄싱이나 이렇게 스텝 연습을 하게 되면 많이 넘어지세요. 그래서 처음에는 고정되는 이런 풀밭이나 모래밭에다가 보드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스텝을 연습하면서 좌우 스텝을 밟을 때마다 들어가는 카빙감이나 무게중심 이동을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. 아까 뒤집었을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. 자 처음부터 보드를 산다는 생각으로 자 푸시 밀란 얘기가 아니라 자 푸시하는 기분 자 푸시로 올라갔다 잡아주고 스타펜 첫 번째 하나 둘 셋 선생님 이번에 안 잡아주신 거죠? 넷